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본의 아니게 바쁘다 보니까 일을 녹화 방송이 되도 못했네요. 자, 오늘 시장은 역시 약보합으로 끝났죠.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외인들의 매수 강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도로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 장세가 지금 거의 추세를 만들어 놓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조정을 자꾸만 가고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늘도 약세 국면을 갖고 있는데요. 정배로 가고는 있지만 추세는 살아있고 다 이상은 없는데 주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주봉에 봐서도 똑같죠. 주봉을 봐서도 역시 저점을 높이고 가고 있지만 시원한 상승을 해주지 못하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대세상승장으로 간 것은 지장이 없는데, 그죠? 여기서 일단 대세상승장으로 올라갔긴 했는데, 아직도 이 박스권을 조절하지 못하니까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국민연금을 보니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제가 국민연금을 많이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국민연금이 포트를 잘 짜서 굉장히 많이 돈을 버는 것 같, 느낌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이 바구니에 포트폴리오에 담은 바구니를 보면 정말 멋진 종목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삼양식품 들고 있죠. 효성중공업 들고 있죠.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다 이게 뭐죠? 변압기 관련, 전기 관련 종목들. 풍산 역시 구리 관련 종목들. LS 역시 전구체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다 주가가 워낙 많이 가고 있어서 상당히 큰 수익을 냈을 거라 예측이 됩니다. 비중도 뭐 상당히 많아서 정말 좋은 이번에 포트를 짜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았나. 구태여 우리나라 주식이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 나가서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우리나라 주식을 줄인다. 2대8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찬성하고 싶진 않죠. 뭐 다들 알다시피 지금 HBM 수혜주가 당연히 현대 뭐죠? 엔비디아가 지금도 나가고 있죠. 인공지능 얘가 나가고 있지만 신고가를 이제 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까지 가 있는데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2023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수익률 보면 별거 아닙니다. 뭐 447%요. 그 우리나라 주식에 지금 여기에 납품하고 저 관련된 그죠? 하이닉스에서 HBM 지금 8단을 납품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다. 한미반도체는 지금 TC본드로다가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 수익이 지금 제가 2023년 1월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어와서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1000% 나갔잖아요. 13,000원에 지금 추천해서 1000%가 나와, 1024% 나갔는데요. 이런 걸 사는 것이 국민연금에서 샀으면 돼. 이걸 또 팔았다고, 국민연금을 보면요. 얘네들은 지금 계속해서 한미반도체는 팔았습니다. 보시죠. 연기금이 한미반도체는 꾸준히 팔아서 지금 없습니다. 지금 지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샀고요. 그죠? 예.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샀어요. 한미반도체를 계속 샀죠. 외국인도 좀 샀는데 연기금만 얘를 팔았어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우리 역시 2000, 저 2000, 저 13,000원에 추천해서 지금 147,300원이니까 거의 지금 텐베거를 넘었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HBM 호황이 올 것이다. HBM 호황. 그래서 HBM 호황이 오면 결국, 하반기에 D램 부족 사태가 나올 수 있다. D램이 여기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 HBM이 들어가면 D램이 누구냐 하면 D램 5, DDR5가 필요한 거거든요. DDR5.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혜가 늘어나면서 HBM 또 그저 올라가고 D램 부족 사태가. 그래서 커머셜 타임즈 보고서에 따르면 HBM 호황기는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D램 반도체가
아마 그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럼 내년에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할 거, HBM 1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도 HBM이 가격을 10% 이상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더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박스권에 지난번에도 한미 반도체가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있었지.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다시 이번에도 지금 박스권에서 거의 2개월째 머물러 있는데 이게 만약에 넘어가고 엔비디아가 아마 실적 발표가 22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23일 내일이죠. 23일 날 아마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지금 나스닥이 계속 예상이 돼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건 박스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우리는 종목을 더 그저 강력하게 보유하고 만약에 추세를 이탈해서 떨어질 때라면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지 않나. 이것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 고민해 보지만 그저 대량 거래 터지고 깨진다면. 그런데 지금 만미반도체 곽동진 부회장도 올해 매출 달성이 4,500억이라고 그러는데요. 그죠? 4,500억. 그렇다면 우리는 뭐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진짜 투자를 통해서 큰 수익을 내는 비결로 가는 거고 아직까지도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우리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악착같이 들고 가는 전략을 가면 그것이 큰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농담 삼아 진단 삼아 우리 위원들한테 이거 한미반도체 종목 하나만 갖고도 억대를 벌어야 된다.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 추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잘 가고 있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제가 내일은 금감원 그 교육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내일도 유튜브를 무료 방송도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료 방송도 지금 못 하고 내일은 그래서 하루 동안 일단 금감원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 해서 유사 투자 전문가들이 교육 시간이 4월 달에 한번 있었는데 5월 4월 달엔 시간이 안 돼서 못 나갔고요. 5월 달에 교육을 받고 다시 또 5년 동안 제가 한번 교육을 받으면 5년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리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또 전문가 생활을 계속하는데 지금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양방향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지 그것을 가서 내일 질문을 해야 될 거.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뭐 제가 질문을 추가할 필요는 없지만 양방향 소통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고요. 그다음에 무료 회원이냐 유료 회원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지 양방의 소통을 금지하게 되면 물론 피해자가 덜 나올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 전문가들이 그뭐 추천을 한다든지 요게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오늘도 우리 사이트에서 이것을 그 보도 자료를 봤는데요. 보도 자료가 뭐냐면 보도자료 잠깐만 한번 같이 볼까요? 어디다 실어놨나요, 제가? 네, 이게 이제 보도자료가 보도자료를 좀 같이 보시면 요사 투자 전문가에게 이게 지금 영업 실태에서 온라인에서 지금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등록도 안 하고 전문가가 생활하는 사람들 있고, 그 다음에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서 리딩방 내 1대1 자문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무료 종목 주가 차트 보는 법 해놓고 비 팀장이, 그죠? 단체에서 1대1 자문한다든지,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리딩방을 만들어서 단체방은 만들어서 2대1로 케어해 드린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문제가 돼서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화를 통해서,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얼마에 매도해요? 그랬더니 인터넷 전화로도 알려주겠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환불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문제가 돼서 유사투자 가서 투자자들이 너무 손실을 보니까 이걸 막으려고 지금 법을 개정했는데 8월 달부터 시행 들어간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한 게 많아서 내일 교육을 가서 받고 와서 자세한 내용은 지난번에 저 유튜브에서 금요일 날 알려드렸듯이 가서 보고 질문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소통할 건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세히 좀 알아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내일은 무료 방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튜브 방송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와서 거기에 따른 제가 제재를 받지 않도록 잘그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저건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방적인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양방향 소통하면서 개별적으로 만약에 무슨 뭐 리딩을 해준다든지 그렇다면 문제가 될수 있지만 이렇게 공개적인 강의는 여러분한테 큰뭐 적이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해서 이걸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들고 갈 거냐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갈때 수익이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나마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여러분이 강의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모두가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달려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